종목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 이제 차근차근 숙제를 해봐야 되겠죠. KSY님께서 유튜브에 SBS 신청해 주셨어요. 매수가가 51,900원입니다. 비중 20%. 이 종목이 물론 하루에 많이씩 오르진 않는데 벌써 10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. 하지만 아직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. 이분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원금 혹은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부장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? 네. 이 종목은 아까 조금 전에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완전 길이 틀립니다. 삼성전자는 정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SBS는 그림만 놓고 봐도 차트가 딱 만들어진 거니까요. 차트는 부장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기준가, 공시지가처럼 딱 정해진 가격도 없고요. 가치, PBR, PER. 100% 믿을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동종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방송상 광고 수익이 주 목적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. 이 종목은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그 실적 제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지금의 지수 시황 차트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힘들 거예요.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잖아요. 그 예술적으로 좀 사셔야 되는데, 뭐 예술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. 타이밍이라는 건 그렇습니다. 일단 오를 때 사면 되고, 올라갈 때 보유하면 되고, 올라가지 못하고 꺾어지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공부는 어떻게 배웠어요? 모든 참고서에서 전문가 나오는 얘기들은 전문가 없는, 뭐 역배열에서 대박난다. 또는 가치가 얼마니, PBR이 얼마니, PPS가 얼마일 때 사고, ROE가 얼마일 때 사라 그러는데, 이 종목 SBS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예,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한10% 정도 190만 주 들고 있고요. VIP 자산에서 한8% 정도 140만 주 들고 있고, 한국투자신탁 운영도 한 140만 들고 있고요. 태영건설이 동사의 주주인데, 한37% 정도 비중 갖고 있고,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흠잡을 거 없죠. 2020년 코로나 국면에 745억 영업이익 났지만, 단기 순손실이 570억이었고, 지난해 실적을 보면 1조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 1800억, 3년 동안 최고 실적.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1,440억, 직전 적자 578억 다 무너뜨리고 1,400억 흑자 냈죠. 이번에 아마 금년의 실적은 모든 여건상으로 본다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쁠 게 전혀 없네요. 자본금 900억이고 부채 비율이 100%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유보율 600% 넘는 자본 이익 잉여금이 충분하고 금리가 올라가도 충분히 동사의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배당만 많이 줬으면 좋겠네.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배당은 좀 짜거든요. 한 3%에서 5% 정도 줬으면 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. 일단 5만 1,900원에 샀지만 비중 20%라면 10% 정도 더 실어도 상관없는데요. 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비중 줄이고 현금 들고 있으라 그러는데 제가 또 용감하게 비중 실으라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줄인이라든가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간에 동종목 SBS는 일단은 달리는 말이고요. 올라타셔야 되고 일봉선상에서는 기술이 걸렸습니다. 매수 급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삼성전자는 어때요? 1분기 실적 좋고 다 좋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빠지잖아요. 그래서 이좀그 종목은 아래쪽이 방향이 나왔다면 이 종목은 매수하라는데요. 부장의 관점에서는 계속 매수. 비중을 15%, 20%, 25%, 30%까지 실을 수 있다는 종목이고, 저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, 5만 1,900원에 지금 조금 물먹고 있는데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충분히 5만 5천원, 업사이드가 6만 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, 비중은 확대! 줄이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, 중간에 보면은 한 4만 5천원 정도 오면은, 감사합니다 하고, 비중을 또 늘리셔도 좋다. 단기적으로는 5만 5천원 구간이고요. 1분기 실적을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, 저는요. 그래서 1분기 실적이 한 4월 또는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목표가를 제가 조금 더 조정해 드리기로 하고 동 종목에 대해서는 EPS나 4로 따질 종목은 아니고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멀티플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다른 주식을 갖고 있든 또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던 비중을 좀더 늘려서 25% 30%까지 가지고 있고 일단 5만 1,900원이지만 단기로 본다면 5만 5천원
트레이닝이 한 3개월 이상이고요. 좀 중기로 본다면 6개월 이상, 1년 정도 본다면 충분히 6만 원 이상의 값어치도 나올 수 있다.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지만 지금 이분한테 손절을 하라고 하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절가 없이 목표가만 단기 5만 5천 원, 중기 6만 원 제시합니다. 네. 원래 쓴 거 먹다가 바로 단 거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. 앞서서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삼성전자 보다가 또 정반대입니다 하시면서 SBS를 설명해 주시니까 더 좋아 보이는데요. 이분은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5만 5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. 혹시라도 더 밀리면은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. 달리는 말, 올라타라. 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상당히 좀 많았네요. 꼭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합니다.